뭐예요? 놓고 갔어요. 고마워요. 주식시장에서 반등을 노린다면 적정 밸류에이션을 봐야 한다. 그녀와 나의 밸류에이션 평가는 지금부터다. 아, 뜨거시. 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좀 말려봐. 싫어. 메타버스의 시대, 에이버에 주목하라. 가 어때서요? 워딩이 좀 밋밋하지 않아요? 그래도 나름 보고서의 첫 줄인데 꽂히는 게 낫죠? 그럼 새로운 메타버스의 세상, 에이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건 꽂혀요? 무슨 도로 표지판이에요?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건가? 아니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냥 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환영합니다가 왜요? 뭐? 구려요. 아, 니가 좀 말려봐. 싫어. 왜? 무서워. 혼나 맞을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야, 그러지 말고 네가 좀 말려봐. 나도 무서워. 야, 3시간째 저러고 있잖아. 야, 그러고 보면 네 부사수 진짜 이상해. 넌 진짜 나쁜 아이구나. 내가 뭐 말을 왜 이렇게 구려? 내가 구려? 너 구려? 네 부사수가 더 구려. 야, 같이 가. 네, 아빠. 네, 보고서 쓰는 중이에요. 아빠가 연결해 주신 회사에서 돈 많이 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네, 3일 뒤 발표요. 당연하죠. 아빠 딸이 언제 1등 놓친 적 있어요? 대미 씨! 아, 끊을게요. 네, 연구원님. 1층에 발간된 보고서 도착했다니까 그거 좀 가져다 주시고, 아, 그리고 자, 이거 법인카드. 내려간 김에 그 회의 때 마실 커피도 좀 사다 주시면 땡큐베리 스트로베리. 네. 이번에 그 발표할 보고서야? 네. 뭐 힘든 거 없고, 이게 처음이라 이게 좀 헤매고 막힐 텐데. 막히지 않는데요? 그리 막힐 일이 없지. 태미 씨인데. 저기 동부간선도로 그쪽이 좀 막히더라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오, 많이 썼다. 우와. 저 부장님이. 진짜 아주 지가 담았지. 아니 뭐 내가 셔틀이야 뭐야? 어? 알고 보니까 신규랑 쌍둥이 아니야? 제스탱이 쌍둥이 그 둘이 만나서 나를 막 탈모로 만들겠다는 이상한 계획을. 들으셨어요? 네. 어디까지요? 제스탱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요, 저 연구원님 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데. 아, 절대 없는데. 저 그런 걸로 화내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요? 그럼요. 제가 의외로 이런 쪽에서 굉장히 쿨한 사람입니다. 화나신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근데요, 미래 씨. 네? 칼자루를 누가 손에 쥐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누가 적을 더 잘 상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두 사람 서로 스타일은 달라도 목적은 같잖아. 무조건 이기는 거. 그래.
어차피 미우나 고우나 한 배를 탄 사이고 가야 할 방향이 같다면 칼자루를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지. 잘 쓰긴 잘 쓴다. 인정이다 인정. 근데 10분이 진짜 걸리는데. 놓고 놓고. 아, 네. 퇴근 안 하셨어요? 아, 이제 해야지. 오늘도 야근? 네. 어이구. 태미 씨는 대본 정리하고 있을 텐데. 알어, 알어. 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네. 볼륨이 좀. 오, 자석. 와. 그 뭐. 하실 말씀이... 어, 아니. 일 봐. 미래 씨. 네? 그 보고서 말인데. 고객이 전화를 받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발표 시간 다 됐는데. 오, 드디어 결전 날이라니까? 기대하고 있을게. 저기 연구원님. 네? 혹시 정민혜 씨 못 보셨어요? 글쎄요. 태미 씨!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아, 그게 뭐 좀 확인하느라. 뭘 확인해요? 아무래도 우리 보고서 말이에요. 밖에서 뭐 하냐? 얼른 들어와라! 네! 네! 저희 팀은 삼성 SDI의 EV 배터리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0점 잡힌 삼성의 배터리가 움직인다 라는 주제로 접근을 해봤는데요. 왜 굳이 삼성 SDI지? 최근에 전기차 탑재량에서 경쟁사한테 순위가 밀리던데. 네, 물론 당장은 그렇게 생각되긴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로 앞으로 연내 투자 소비가 얼마나 돼? 앞선 경쟁사들 대비 삼성이 더 잘할 거라는 보장이 있어? 부장님은 예상치 못한 허점을 마구 찔러댔다. 맞게 조사는 하려고 했는데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넘어가. 어쩌지? 우린 잘할 수 있을까? 저희 팀의 보고서 한 줄은 메타버스의 시대, 에이버에 주목하라 입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에이버는 국내 기업 중 메타버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제페트를 런칭시켰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신규 유저 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불허전은 명불허전이었다. 우리 팀 에이스 RA답게 그녀는 막힘없이 유창하게 보고서를 브리핑하고 있었고 난 이대로 끝나기를 바랬다. 그런데 현재 누적 가입자 수만 2억 명으로 로블록 얘기가 빠졌네. 네? 아, 아까 전에 로블록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아니. 국내 기업에 대해 분석하면서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성이 뭔지 더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는 없냐 말이야. 아, 이게 로블록이 메타버스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플랫폼인데 글로벌 경쟁사에 대한 분석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그럼 됐어. 없으면 넘어가. 저 제페트 스튜디오에서 개별 크리에이터가 아바타를 제작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경쟁사인 로블록은 이용자가 직접 소비를 하면 개발자가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가상 경제 시스템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반면 제페트는 교류를 통한 가상 경제 시스템의 다른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용자와 개발자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화된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미래. 네? 제법이네.
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어. 그 저번에 그... 그래도 우리 잘 넘어간 것 같지 않아요? 다른 팀들보다 지적도 덜 받았고 부장님도 끝나고 아무 말씀 없으신 거 보여 우리 보고서가 통과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누구 보고서인데? 누가 제스템이 아니랄까 봐. 고생하셨습니다. 미래 씨도요? 보고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 왜요? 방금 보고서가 좋았다고 그거 칭찬하신 건가요? 아니 뭐 좋았으니까 좋은 걸 칭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럼 저 잘했으니까 커피 사주세요, 연구원님.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설마? 붙었습니다. 정말요? 아, 어떡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간발의 차이로 이긴 거니까. 로블록 분석만 없었으면 아마 졌을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고요? 로블록 분석 때문에? 아, 나 어제는 진짜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네.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어제 얘기해 줄까 했는데 아니 미래가 캐치해가지고 준비를 했더라고. 진짜 아 정말 축하해. 아니 다음번에는 태민 씨도 무조건 1등 할 거니까 너무 태민 씨 겁나 카리스마 있어. 저러니까 남자들이 뻑이 가지. 뭐? 내 보고서가 정밀이한테 밀려? 내 아빠 결과요? 당연히 붙었죠. 아빠가 메타버스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아빠 덕분이에요, 다. 근데요, 다음번 섹터 정해지면 정보랑 가이드 제대로 하는 사람들로 좀 연결해주세요. 그 사람들 무슨 분석을 그렇게 허술하게. 저희 부장님. 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궁금해서요. 뭐가? 저희 팀이 준비한 보고서가 저쪽 팀보다 분명 월등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압도적이 아니라 간발의 차이로 붙은 건지. 경쟁사 분석이 미흡했던 부분은 저쪽 팀도 같았는데요. 보고서에 당연히 너희 팀이 저쪽 팀보다 월등했지. 근데요? 근데? 자아가 없어. 네? 왜 내가 이 기업을 선택했는지, 왜 시장은 이 기업이 희망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왜 당신은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게 없어. 지나치게 깔끔해. 보고서는 논리 이전의 설득인데 말이지. 변수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에서 파는 사람의 소신도 자아도 없는 보고서를 믿고 투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 응? 밸류에이션 평가는 사실 예고된 반전이다.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숨어 튀어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이번엔 팀이 아니라 각자 리포트를 준비해서 발표할 거예요. 이번 테스트엔 클라이언트가 정해져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투자를 이끌어낼 보고서를 만드는 게
이번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누군데요? 노치민 부장님이요. 네? 그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가치평가가 우릴 어디까지 데려갈지 궁금해할 뿐. 미팅 스케줄 어떻게 잡은 거야? 기업 담당자 전화 왔어. 지금 로비라고.